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코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코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서울에 있던 한 주택에서 사실 때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지만 이 기와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집이 있죠. 마당도 있고, 이런 집에 사실 때 겪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코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이고, 좀 많이 떨리시죠? 네, 지금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요.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 어딘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집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사를 이미 가셨나요? 거기를 이사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아, 그러면 서울 어디쯤에 그냥 뭐큰 지역만 얘기하면 어디 있었던 집이었나요? 서울 중심부 쪽이고, 약간 대학로 근처? 아, 대학로 근처. 네네. 네, 그러면 해와 쪽인가? 해와 한성대 아하. 그쪽이요. 알겠습니다. 그 집에서 또 어떤 일들을 겪으셨고, 그리고 코리님께서는 또 귀신을 보신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많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Let's go! 기대십니다. Let's get it! 일단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뭐, 보고, 듣고, 이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일단 귀로 느껴요. 뭔가 느끼는. 소름이 돋는다든가 아니면 좀 심할 경우에는 소름이 돋으면서 좀 이렇게 멀미할 때 진땀나고 토할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미지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이제 꿈을 좀 자주 꾸는데 꿈이 좀잘 맞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좀 꿈속에서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그런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데 이게 냄새도 좀 맡거든요. 귀신 냄새를. 예, 근데 오늘은 들려드리려고 준비한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에서 겪었던 과거 이야기들을 짧게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이 집에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가족들이 살았던 집인데 제가 이때 한 5살 때쯤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릴 때 동생은 부모님이 데리고 주무시니까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잤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TV 보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밤에도 주무시기 전까지 좀 TV를 좀 즐겨보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어리니까 할머니가 보는 것들을 다 제가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TV를 보실 때 저는 옆에서 인형 같은 걸 가지고 놀았는데, 마론 인형이나 크기가 좀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인형들은 할머니가 밤에 방에서 못 갖고 놀게 하셔가지고 밤에는 종이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예. 근데 할머니 방에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는 벽장이랑 그리고 이제 다락이 있었는데 그 다락에다가 제 그런 물건들도 놨었거든요. 종이 인형 상자 같은 거를. 근데 이제 할머니가 밤에 TV를 보시는데 할아버지는 좀 일찍 주무셔서 집에 불을 좀 일찍 꺼요. TV불만 켜져 있고 방은 깜깜한데 다락은 구석진 곳에 있으니까 그쪽이 좀 많이 어둡잖아요. 하루는 할머니가 가요홍대를 이제 보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프로를 별로 안 좋아해서 또 똑같이 종이 인형 상자를 꺼내러 다락을 갔는데 다락문 높이가 그 당시 제 키에 한 허리춤 정도 왔어요. 예. 제가 이제 다락 문을 열었는데 다락 문을 열면 이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고 사다리 옆쪽에 이제 빈 공간에 제 손이 닿는 곳들에 제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보통 그렇게 되게 깜깜하면 사람의 시선이 깜깜한 쪽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가 우리 집 다락이고 항상 거기에 뭐 할머니 심부름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는데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위에를 쳐다봤어요. 예. 근데 그 깜깜한 데서 하얀 손이 나오는데 그게 손목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손목까지밖에 없는 그 손이 제 얼굴을 향해서 쑥 나오는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헉 하면서 그냥 문을 닫았어요. 다락문을.
그리고 할머니 옆에 가서 이불 속에 이제 파고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이제 애가 그냥 그러니까 할머니는 TV가 더 중요하잖아요. 가요 무대 보셔야 되니까. 예.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숨어 있다가 저는 이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을 아프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집에서 살면서 제 삶에 있어서 귀신을 처음 봤을 때거든요. 손을 보고 나서? 네, 손을 보고 나서부터 제가 그런 꿈 같은 것도 꾸고 약간 이제 이런 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집이 이게 옛날 이제 한옥집을 양옥으로 이제 개조한 흔한 주택가에서 볼 수 있던 그런 집들이었는데 대로에서 골목을 들어오면 저희 집을 기준으로 이렇게 미음자로 해서 집들이 있는 저희 집이 딱 가운데 집이었어요. 예. 한가운데 집이었는데 방도 이제 여러 개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쓰시고 부모님도 쓰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삼촌이 장가를 안 가서 삼촌이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방을 차지를 하고 저랑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방 하나가 남는데 그 방을 저희한테 아직까지 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네. 옛날 분들은 이제 방을 좀 비워두기가 좀 그러니까 그 방을 새를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을 새를 놔주고 제가 기억을 하기로 그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던 어느 남자분이 그 방에 이제 세입자로 이제 들어오시게 됐어요. 제 기억에 되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어른들 말로도 아 되게 이렇게 참하다 막 착실하다 이런 느낌일 정도로 되게 좀 훈남 스타일이었는데 이분이 그 방에서 한 1, 2년 정도를 사셨는데 가위를 되게 많이 눌리셨나 봐요. 거기서? 네, 그래서 그분이 뭐 우리 가족들한테 이 방에서 뭐 가위를 눌리나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어른들이 밤에 뭐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하면 그 방에서 막 우리 가위 눌릴 때 이렇게 막 좀 꿈꿔요.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그런 걸 넘어서서 정말 하다가 하면서 벌떡 깰 정도로 그런 식으로 가위를 되게 많이 눌리셨나 봐요. 그래도 그분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대학교 졸업반이고 해서 그냥 계속 거기 사시다가 어느 날 회사 면접을 보셨대요. 회사 면접을 보셨는데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나라 대기업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살고 좀 착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다 축하를 해줬어요. 예. 축하를 해주고 자기가 직장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 집을 이제 나가야 되겠다. 뭐 그동안 감사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뭐 방을 뺄 날짜를 정하고 이제 뭐 짐 정리도 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분이 집에 며칠을 안 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항상 뭐 자기가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어딜 가든 항상 할머니 걱정하신다고 집에다가 미리 이렇게 말을 해주고 갑자기 못 들어오게 되면 집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뭐 오늘 집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연락이 없이 안 들어오니까 가족들은 또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며칠 있다가 그분 어머님 되시는 분이 집에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를 하셨대요. 예? 되게 다 축하받을 일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명을 달리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짐을 다 빼서 나가셨어요. 다들 이제 좀 뒤숭숭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방이 비어 있다가 저는 뭐 이제 막내 삼촌이 결혼을 하면서 삼촌 쓰던 방을 저랑 동생이 쓰게 되니까 그 방은 아직도 저희 가족들한테 필요한 방이 아닌 거예요. 예. 방을 계속 비워두다가 어떤 여자분이 또 들어왔어요. 그 언니도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니는 방에서 자기 혼자서 노래 듣고 막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마당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놀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막 마당 구석에 서가지고서는 막 이러면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달래주고 하니까 방에서 뭘 봤대요. 방 뒷골목 쪽으로 이제 창문이 나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귀신 같은 걸 봤다.
잘 무서워서 방에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지고서는 이제 좀 진정시켜서 이제 엄마가 방에 들여보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집 터나 이런 게안 좋으면 그곳에 사는 사람한테도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지만 그 사람의 가족들한테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향들이 미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언니는 자기한테는 그게 없었는데 자기 친오빠가 갑자기 급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니도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자기 짐도 거의 다 정리 안 하고 그냥 이제 자기 세간살이 중에 급한 것들만 가지고서 그냥 나가서 저희가 이제 짐을 이제 막 정리를 해주고 그랬었었거든요. 세입자분들이 그렇게 되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가 그 집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엄마는 그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살기는 했지만 뭔가 약간 집이 주는 느낌이 되게 적적했대요. 예.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쎄하면서 그런 걸 엄마가 느끼셨었나 봐요. 저는 너무 어릴 때라서 그런 거를 잘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그런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음의 기운 이런 거구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처음 그런 거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꿈을 좀 자주 많이 꿨는데, 예. 삼촌이 결혼을 하고 나서 삼촌 수납방을 저랑 제 동생이 쓰는데, 그 방은 골목이 좀 앞쪽으로 나 있어서, 거기 방 창문 바로 앞에 가로등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옛날 그 골목에 있는 가로등 보면 좀 이렇게 노란 불빛 들어오는 그런 가로등이어서 방에 커튼을 안 치면 밤에도 방이 되게 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란 불빛 들어오는 방이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좀 약간 사춘기 이럴 때니까 그런 좀 약간 좀 왈랑왈랑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예. 일부러 커튼도 안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제가 라디오도 되게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분위기를 즐기면서 밤에 좀 되게 늦게 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제 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1인칭의 시점으로 내가 내 방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제3자의 시선으로 제 방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낮은 높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책상 위나 아니면 책장 아니면 공중에 떠서 보는 느낌? 되게 위에서 제가 제 방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내가 자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되게 머리도 엄청 길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였는데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저를 누르는 거예요. 예. 제 이쪽 팔이랑 옆구리 쪽에 걸터 앉아서 팔막 눌러요. 근데 약간 좀 원피스는 아니었고 그런 한복, 소복, 흰 소복 같은 거를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고개를 푹 숙여서 저를 있는 힘껏 막 누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내 몸에 그러지 말라고 말려야 하는데 이게 그냥 그런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남을 바라보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체 이탈을 하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 꿈에서 딱 깼는데 그 팔이랑 옆구리가 몇날 며칠을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때 아 이렇게 아플 수가 있구나. 이건 진짜 뭐 파스를 붙이든 뭘 해도 낫지를 않는 너무 아픈 통증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냥 친구들이 이렇게 만지면은 아 그냥 좀 아파 그냥 이러고선 말았는데 전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이런 꿈도 꾸고 제 다른 가위도 눌리고 했었는데 이 집이 원래 저희가 증조 할아버지 때 살던 집은 따로 있었고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이제 기존 살던 집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새로 매매를 해서 들어오신 집이래요. 예. 근데 이제 들어오시면서 나름의 그런 이제 그 당시에 뭐 인테리어였겠죠. 원래는 그 마루에 방이 세 개가 있었는데 할머니 방이랑 제 방이랑 같은 라인에 있고 원래 그 가운데 방이 하나가 더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그 방을 터서 이제 할머니 방이랑 제방 사이즈를 이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마루에 약간 가벽 같은 게 돼서 도배지가 발라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열을 때 이렇게 호기심에 이렇게 벽을 톡톡 치면 거기에는 이렇게 약간 빈 소리, 나무 이렇게 동동동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빈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빈 공간이지 했었는데 그 집이 할머니가 이사 오시기 전에 무속인이 사시던 집이었대요. 무속인이 무속인이 사시던 집이었고 그 가운데 방이 신을 모셨던 방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집 터가 엄청 세고 그리고 할머니 친구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그 가운데 집 그렇게 우리 집 같았던 그런 한가운데 있는 집은 좀 약간 터가 안 좋대요. 터가 좀 세대요. 그리고 집 아래쪽에 안쪽 골목 그 부위가 골목인 것 치고 엄청 넓었는데 거기 옛날에 우물가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우물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메웠대요. 우물가도 왜 다들 좀 터가 좀 세다 하잖아요. 맞아요. 물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되게 그런 안 좋은 위치였었는데 할머니가 대가 세서 그거를 누르고 산다라고 할머니 친구분들이 그러셨어요. 예. 아, 할머니가 대가 어느 정도 센 거냐면 옛날에는 동네에서 이렇게 국 같은 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당분이 와서 굿을 할 때 이제 자기가 그 사시나무를 들고 있다가 접신이 되면 이제 그게 막 흔들린대요. 그 사시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그 무당분이 이렇게 막 쥐어주면 사람들이 무당분 손 위로 그걸 잡으면 같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예. 우리 할머니 차례가 할머니가 잡으면 그 나무가 딱 멈춘대요. 오호호호. 그럴 예. 정도로 대가 센 사람이니까 이 안 좋은 털을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가세가 기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이유가 정말 망해서 나왔거든요. 정말 시원하게 망해서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예. 지금도 이 집은 저는 꿈을 잘 꾸는데 제가 힘들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전 아직도 이 집이 나와요. 아, 그때 당시 기억 때문에? 어, 근데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세간살이는 다 그대로인데 예. 집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항상 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집이 정말 우리 가족한테 되게 안 좋은 집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시들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집에서 호되게 당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 아니었으면은 정말 저희도 되게 크게 당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은 들었어요. 에휴. 그러면 이 집에서 나오고 네. 난 뒤부터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나요? 어, 그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도 있었고, 오, 예. 그리고 이 집에서 저희가 망해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훨씬 이제 환경이 안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그 집에서도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인가 또 일이 있으셨다고 네.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뭔가요? 어, 학교 다닐 때 기억에 나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직접 겪었던 거고 하나는 이제 저희 반 친구가 겪었던 거예요. 예. 제가 겪었던 일은 이제 저희 학교가 산 속에 있어요. 산 속에 있는 학교여서 정말 매일매일 그냥 이제 등산을 하듯이 이제 학교를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학교 축제 같은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좀 되게 폐쇄적이어서 외부인들은 안 오고 딱 그 학교 내부에서 이렇게 발표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1층 복도나 이런 데들도 다 이제 세팅해 놓고 그리고 미술실이 이제 따로 있었는데 미술실 창문 같은 거를 다 막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작품 전시 같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낮에 가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완전 암흑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표회 준비를 하던 당시에 저희가
그 실습 과제로 뭘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하려고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납땜이랑 이런 걸 해야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납땜을 집에 가져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학교 실습실을 선생님이 이제 개방을 해주셔서 저희가 남아서 이제 그거를 막 하고 있었어요. 먼저 완성한 사람들은 당연히 안 해도 되지만 이걸 계속 실패하고 이러면은 계속 남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반 애들이랑 다른 반 애들까지 해서 몇 조가 남아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 넘어갈 때니까 해도 빨리 지고 이래서 되게 깜깜했었어요. 예. 근데 실습실 건물은 본관 건물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건물의 화장실은 폐쇄를 해놓은 상태여서 저희가 입학할 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안 쓰던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은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본관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본관에 있는 화장실을 가려면 이렇게 약간 얕은 언덕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 사이 미술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혼자 가면 너무 무서우니까 조를 짜서 가잖아요. 근데 좀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먼저 갔다 온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실습실이 2층인데 계단 건물이 막 쾅쾅쾅 울리잖아요. 아,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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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막 한 명 울고 있고 그래도 막 말을 못하고 계속 막 어버버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달래주고 막 진정시켜가지고 뭐냐 뭐냐 했더니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미술실에서 노래 소리가 나더래요. 예. 미술실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저희 학교는 좀 피아노가 여러 대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생각하는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가 합창대회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합창대회 연습 같은 거를 엄청 막 다들 열심히 하니까 학교에 이제 그래서 연습하라고 이제 피아노도 좀 많고 이랬었는데 미술실에 그래서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그 합창대회 때 그 노래 연습할 때 목 풀으려고 고향의 봄 같은 거 이렇게 노래 안 하고 이렇게 목 풀려고 아, 아 이거 하잖아요. 허밍으로. 예. 이런 소리가 미술실에서 나더래요. 근데 작품 발표회를 하려고 책상이랑 다 세팅해서 그렇게 빛도 다 막아놓은 미술실에서 누가 그 밤에 합창 연습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막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 잘못 들었겠지, 잘못 들었겠지. 막 이제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는 조가 화장실을 갔어요. 그니까, 갈 때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아, 쟤네가 잘못 들었나 보다. 쟤네가 잘못 들은 거야.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데, 정말 저희가 미술실 앞에 오는데 진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저희도 그래서, 막 진짜 그 막, 아, 아, 이 소리가 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악 하면서 뛰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다음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아예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습 제출은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되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초집중을 해서 그렇게 안 되던 납땜을 그걸 다 성공을 하고서는 마지막 남은 애 것까지 다 해서 다 기다려주고서는 집을 갔어요. 근데 저희 집은 가려면 정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다른 애들은 다 후문 방향이었는데 정문 방향을 가려면 똑같이 미술실을 지나서 본관 앞으로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그렇게 돌아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냥 후문으로 갔어요. 예. 후문으로 가서 한참 걸려서 집에 갔는데 차라리 그게 낫겠더라고요. 나 혼자 미술실 앞을 지나가느니. 그때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애들이 이제 같이 들은 거잖아요. 뭐 거기 이제 완전 거의 전설급의 그런 괴담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느낀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 뭔가 기운을 느낀다 혹은 냄새를 네. 맡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일단 막 어느 장소를 갔는데 그냥 일단 느낌이 약간 좀 위화감 들고 약간 좀 적적한데 그때부터 약간 볼이나 등, 머리통 쪽으로 소름이 돋아요. 예. 막 소름이 돋고
그럴 때 그냥 약간 좀 피하거나 그냥 이렇게 좀 다른 거를 하면 좀 괜찮아지는데 제가 그 장소를 못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처음에 소름이 돋다가 진땀이 나기 시작해요. 멀미하는 것처럼. 그래서 속이 안 좋아지고 되게 토할 것 같고. 예. 이제 그러면서 컨디션이 되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예, 좀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일 때도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냄새는 그냥 만약에 어느 장소를 갔는데 약간 좀 음식물 쓰레기 그런 냄새 그런 음스 냄새가 코를 되게 확 찌르는데 그냥 제가 표현해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그 냄새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좀 그런 류의 냄새인데 코를 확 찌르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향 냄새 우리 제사 때 향 피우잖아요. 그런 향 냄새 아니면은 이렇게 좀 향수 냄새나 분 냄새 옛날 할머니들 바르는 분 냄새 네. 막 그런 게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 옆에 있구나 그냥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느끼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아 이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 그거는 뭐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코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는 어릴 적에 살았던 집과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 중에서 받고 뭐 겪었던 이야기들 위주로 들어주셨다면 다음번에 네. 참여해 주실 때는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겠죠? 그죠. 이제 다음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간 지금의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이야기 말고도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겪었던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집에서 이사 와서 그 살았던 집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또 이사 갔던 집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영적인 걸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나쁜 애들이 오면은 귀접 같은 그런 이야기나 그리고 이제 가위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드릴 게 있죠. 아 알겠습니다. 코리님 이거 봐요. 떨려도 이게 좀 시작하다 보면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죠. 신기하게. 네, 근데 저 처음에 되게 염소 아니었어요. 처음에만 네. 그랬지 나중에 염소가 어디 도망갔나 봐요. 아, 네. 오, 이거 봐. 그러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코리님. 참여하기 전에는 떨리고 미치겠는데 막상 하고 나면 괜찮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좀 말 좀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 네, 여러분들 정말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편안하죠? 저도 했어요. 네. 이거 봐요. 네, 아무튼 코리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긴장되고 정말 막 두려운 이런 느낌이 많아요. 참여하시기 전에. 근데 막상 이야기 이제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조금 지나면 정말 또 편해지니까 용기 내셔서 또 참여 위에 카톡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코리님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